굉장히 획기적인 그 도시 계획을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추진하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. 네옴 시티라고 아마 다들 좀 들어보셨죠? 이게 진짜 뭐 실현이 가능할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토니 아저씨 갸우뚱갸우뚱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이거는 우리가 좀 뭔가 만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굉장히 좀 미래적인 도시의 이미지잖아요. 그래서 상상은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지금 가능한 기술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. 네.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 게임에 나오는 도시 같은 환상 도시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. 뭐 실제 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. 이미 뭐 몇몇 그 국내 기업이 뭐 일부 뭐 시작하는 사업 수주도 했다고 얘기를 듣고요. 그래서 이제 연내 아마 착공도 시작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아주 야심차게 뭐 2025년에 뭐 1차 완공을 한다는데 어디까지 완공할지 잘 모르겠지만은요. 근데 이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관심이 있는 그 프로젝트가 직선 도시입니다. 다 라인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런 사막입니다.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고요. 저런 도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직선으로 쫙 늘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. 이게 바로 이제 보신 게 이제 더 라인의 이제 계획 아닙니다. 뭐 도시라고 하기엔 정말 좀 독특한 외관 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우선 그더 라인이라고 한 이유가요. 뭐 길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길이가요, 170km입니다. 그 사막을 170km를 뻗어나갑니다. 우리나라로 비하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야 됩니다. 그 생각을 해보세요. 서울에서 강릉까지 뻗어져 있는 건물로 만들어진 이제 그 도시가 되는데요. 그럼 170km 길이는 그렇고, 높이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?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제1롯데타워 높이로 쭉 맞습니다. 세운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엄청 높구나. 높이가요, 500m입니다. 500m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지금 롯데 그 잠실 타워거든요. 네. 그게 한 555m 정도 됩니다. 그 정도 높이고요.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인지 아세요? 380m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500m 되는 초고층 빌딩을 다 연결을 해서 장벽을 쌓아가지고 저쪽 강릉까지 끌고 가는 그런 그 도시 계획입니다. 또이 안에 수용하는 인구가 한 900만 정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. 이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한 3,700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여기에 지금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. 그리고 아까 사진을 잠깐 보셨지만 이 기다란 직선으로 된 외벽을 다 거울로 감싸는 형태입니다. 그 거울로 감싼 벽 사이에다가 여러 가지 생태적인 인공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안에다 만들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.